자, 저희는 이제 밥 먹고 수영장에 와서 잠깐 이제 오후 2시에 셔틀버스에서 그때까지 좀 놀려고요. 이게 저희가 누워있는 수영장입니다. 이 논뷰를 보며 수영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좋았습니다. 꽤 깊네요. 제가 키가 157이거든요. 뭔가 이게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제 기분상. 그치, 지금 나도 매달려 있고 우리 열무도 같이 매달려 있어. 어이구, 언덕 있다 이게. 와, 논뷰 엄청 좋아요. 논뷰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여기는 수영장, 그리고 여기는 논뷰. 아, 초록초록. 물과의 만남 아주 좋다. 덥긴 더운데 시원하네, 미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물놀이 끝나서 쉬고 있고요. 이렇게 쉴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물놀이 끝나고 선배들. 이제 2시 셔틀버스를 타고 나가고 있어요. 수영 끝나고 이제 도보 시내로 다시 가고 있어요. 나가자마자 이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어제 못 갔다 온 거기 바비굴링 먹으러 갈 거예요. 지금 우부 시내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국 돈도 한 잔 해주네요. 100원에 한 1원에 10인가? 그지? 오늘은 다행히 이보커 왔는데 다행히 스킨이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바비굴링으로 유명한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 2, 3 가게가 체인점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피자? 요거는 뭐 스페셜 해가지고 두 개 뭉쳐야지. 근데 얘가 더 저렴하네? 얘는 밥이 따로 나오고요. 국물이 또 나와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기본 가장 많이 시켜주시면 될 거. 택스가 근데 다 있네. 아, 택스가 붙는구나. 가게 전경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밖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시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 피사라는 구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기본 스페셜. 여기가 속살, 껍질,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요거 순대가 생겼어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다. 좀 궁금하니까 이제 먹어볼게요. 밥을 먹고. 일단 속살부터. 고기는 항상 오르니까. 막 엄청 짜거나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국물 먹어볼게요, 국물. 이게 포크스프라고 되어 있거든요? 돼지고기 넣고, 야채 넣고 만든. 잠깐만요. 여기 그거 들어갔다. 동남아 향이 물씬 나는 국물이야. 껍질이 중요한데 얘를 잘라 먹을 수가 없네. 가위 같은 칼이 같은. 이제 껍질이 금방 떨어진다고 하니 궁금하네요. 와, 소리 장난 아니다. 과자 먹는 것 같다, 과자. 그리고 순대 먹어볼게요. 조금 순대는 거부감이 들긴 하는데 냄새는, 그러니까 냄새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왠지 순대, 외국 순대 먹은 그게 좀 거부감이 드는데 어차피 다 사람 먹는 거니까. 오, 이거 되게 매콤하다. 아, 궁금한 거, 튀긴 거, 이게 뭐지? 프라이드 미트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치킨처럼 튀긴 거 같은데 엄청 딱딱해 보이는데? 치킨을 돼지고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마지막. 채소? 감자 같은데요? 감자네. 요 구성이랑 요 구성이랑 합쳐놓은 게 딱 요거예요. 밥이랑 얘네가 다 같이 있는 거.
껍질이 맛있네 진짜. 그래서 껍질만 있는 거 시켜도 되겠다. 한 사람은 요거 시키고 한 사람은 껍질만 있는 거 시키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먹고 나왔고요. 생각만큼 맛있진 않았어, 솔직히. 그래도 유명한 거니까 먹어볼 만해요. 두 번 올 것은 아니에요. 마카오에는 베이징 먹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어. 그냥 유명해서 먹었는데 솔직히 막 그만한 값어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 지금은 우브 스타벅스로 갈 거예요. 와이프가 거기 뭐 토토 스팟이 있다고 해서 가봅시다. 자, 여기가 스타벅스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왕궁이랑 연결된 이렇게 스타벅스가 있어요. 어제는 여기가 왕궁에서 공연을 해서 유료 공연을 해서 제가 못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딱 막았어요. 근데 오늘은 들어갈 수 있네요. 이제 공연 안 하니까. 자, 기념품도 이렇게 팔고 공원 있고. 자, 야 멋있다. 어떤가요? 자기 복수는 좋은데? 공짜로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요. 여기니까 와야 된다고요. 어제 여기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 야. 끝내주죠? 네, 포토를 네. 한번 찍어봅시다. 자, 지금 사진 보셨죠? 이렇게 사진 스팟이에요. 지금은 포코 슈퍼마켓에 제가 오늘 갈 예정인데 그 근처에 몽키포레스트가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한번 거기 몽키포레스트도 한번 구경 갔다가 그 슈퍼마켓 가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차 타고 가면 편하긴 한데 왕궁 사거리에서 걸어서 한 10분이면 가잖아. 걸어가면서 이것저것 보는 또 재미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포레스트 가다가 우연히 발리 티키? 응. 와가지고 한번 구경 좀 하고 어차피 여기서 선물 사야 되니까. 여기가 이 나무 그릇들을 파는 데긴 한데요. 규모랑 만약 시장에서 살 거다 하면은 여기서 보고 시세를 보고 이거보다 저렴하게 사면 된대요. 근데 여기가 퀄리티가 좀 더 낮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해요. 시장보다는 정찰 제목. 아, 파인애플 그릇이고 이게 X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 그다음 얘가 미디움, 얘가 X라지인데 한 9,000원에서 이 정도? 2만원 사이네?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 발리에서 식당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 요거트 넣고 위에다 과일 올려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발리 티키 구경했고요. 일단 시장이랑 가격을 좀 비교해 볼 거예요. 나서 질도 시장이 너무 안 좋고 가격도 막 안 깎아준다 하면 저기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저기 10시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저녁 10시까지 그럼 몽키포레스트로 고! 아. 여기 보시면은 뭐야? 온라인 택시. 이렇게 우붓에서는 고잭이나 그래, 고카 이런 거를 못 쓰게 해놨어요. 현지인들 택시만 타겠고, 그죠? 네, 그래서 계속 길 가면 택시 차는 안 보이는데 그 택시 표지판 들고 계속 택시 얘기를 해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아, 산이 와. 가격인데 여기는 게이트 2고. 어른은 8만 루피아, 아이는 6만 루피아, 아이는 3세에서 12세까지 갔고요. 운영 시간은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고 티켓 서비스는 5시 반까지 하네요, 오후. 아, 이게 티켓이야? 엄청 크네. 자, 들어가 봅시다. 와, 엄청 웅장하네요. 저 다친 것 같아. 원수가 다쳤는데 핥아주네, 상처를. 조심해. 와, 아, 되게 좋다. 여기 오기 잘했다, 야. 그러니까 시원하네. 덥지도 않아. 나물 가서. 와, 진짜 웅장하네요. 웅장해. 여기 실제로 보는 거랑 또 화면을 보는 거 차이가 있는데 더 웅장한 것 같아요. 진짜로 웅장하죠. 저희 와이프 등치. 저 웅장한 거 한번 보세요. 아, 와, 원숭이. 그치, 계단을 내려가면은. 도마뱀 석상이지 이거? 진짜 아니지? 어. 진짜 아니죠. Don't climb on the staircase. 올라가지 말자. 이거 하고 올라가는 사람도 꼭 있죠? 경고문 있네요. 영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눈 마주치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가방. 가방 이거는 안에... 뭐 동서고금 인간과 사회에서도 눈 마주치면 안 되죠, 서로. 이건 가방 훔쳐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고. 애기 만지지 말래? 이거 하나도 똑같잖아. 쓰다듬... 우리나라에서. 먹을 거지 말고. 이거 두 개는 거의 인간이랑 똑같네요. 여기서 먹이 주는 곳인데 여기
먹이 함부로 만져서 갖고 가면 얘네가 지네 거 뺏어가는 줄 알고 공격적으로 물을 수 있으니까 가져가지 말라는 것 같아요. 요거 애기 너무 귀엽다. 어른들 눈치 보면서 막 계속 먹고 있어. 누구? 저 앞에. 아우, 어른들 눈치 보면서 계속 몰래 먹고 있어. 어른들 먹고 있는데 좀 무서운데 잘 가네. 자, 지나가면 갈게요. 어우씨, 무서워. 네, 여기가 오픈 스테이지랍니다. 네, 쉬면 될 것 같아요. 앉을 곳 진짜 많다. 쟤 봐봐. 물 갖고 왔구나. 쟤 일부러 저거 우리한테 저러는 거 아니야? 물 뿌리네. 뭐하니 너? 여기까지 물이 지금 튀고 있어. 갑시다, 빨리. 물 맞기 전에. 너는 뭐 새로운 걸 얻은 것 같네. 야, 그거 스프레이통 같은데 무슨? 어, 안 가져가. 아, 내가 비켜갈게. 아이고 아이고 미안. 가자. 엄마 젖을 먹고 있는 새끼. 젖 먹고 있어 젖. 아이고. 제일 어려 여기 온 것 중에서. 오, 귀여워. 온 것 중에서 제일 어려. 이게 엄마인가 봐. 응.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가져간다. 애 데리고 간다. 애기가 사람을 안 무서워해. 혼자 얘기야. 여기서 길막충을. 길 좀. 님들. 님들아, 길 좀. 그럼 일로 와. 이렇게 와, 이렇게. 막고 있잖아. 어, 너 왜? 됐다, 비긴다. 도대체 큰 사람이 가니까 얘네 그냥 막 지나가. 얘네 돌 갖고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어? 그냥 하지마. 아, 열심히 일하는구나.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돈 것 같아, 그지? 아, 볼 거 다 본 것 같아요. 원래 좀 유명한 관광지들이 생각보다 별로잖아. 근데 여기 괜찮네. 시원하고 나무가 많아가지고. 맞아, 좋았어. 꼭 와보세요. 좋네요. 다음 우리 이제 슈퍼마켓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로비 같아요. 이거 게이트 1에 있는 메인 로비. 거기 이제 짐도 맡길 수 있어. 아, 여기 짐도 맡길 수 있고 셔틀도 이쪽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셔틀버스가 무료래요. 우부 시장까지.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은데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부 시장을 도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초록색이랑 오렌지색이 두 개가 돼요. 근데 둘 다 무료고 15분마다 다니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밖에 보이는 이제 여기 메인 로비 밖에 가봐서 줄 서면은 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슈퍼마켓 갔다가 그 짐 들고 여기 다시 와서 한번 셔틀버스 타고 돌아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게이트 1에서 한 5분도 안 걸으면은 이렇게 토코 슈퍼마켓을 갈 수 있습니다. 아, 저 검사하는구나, 가방. 자, 아, 들어왔습니다. 망고스틴 사자. 여기 직원분께서 직접 좋은 것들 골라주세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니까 저희는 만져보고 보니까 딱딱한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Per 100g, 7,000원. 7,900이네요. 그러면은 1kg면은 한 6,000원 돈. 그럼 재보세요. 한 봉다리 꽉 채웠거든요. 한 2kg 정도 되니까 한 1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되네. 어. 구아바 주스. 구아바. 얼마죠? 가격이 꽤 나가요. 2,500원. 아, 거기야? 어, 4,000원 비싸네. 어, 와이프가 애기 낳고 나면은 먹는다고 산 빙딴 레들러 오렌지. 레몬 맛은 막 봤는데 오렌지는 처음 봐가지고 샀고요. 22,000루피아 정도 해요. 한국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이거 백을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 하네요. 저희는 지금 셔틀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 로비고 로비에서 우측으로 가시면 저쪽에 셔틀 타는 곳이 따로 있어요. 어, 셔틀버스 쓰는 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의자도 있고 열심히 불어. 라마주 호법으로 불어. 라마주 호법으로. 아, 지금 저희 셔틀버스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간 다시 30분 다시 45분까지 오겠지. 15분 간격은 안 됐으니까. 지금 3분 지났는데 왔습니다.
우와. 아, 이렇게 어, 셔틀샷이 이렇게 있네요. 아침 7시부터 다니고 9시 반까지 다닙니다. 지금 저희 내렸고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길가에 써 있네요. 셔틀버스 쓰는 곳이라고. 자, 우리가 이제 숙소에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그 우부시장 가서 사온 게 있었는데, 이거 하나당 발리티키에서 이게 12만 루피아에 팔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은 한 10,000원에서 12,000원인데 시장에서는 저희가 이거 쇼부를 봐서 두 개랑 똑같은 사이즈 두 개랑 중간 사이즈? 얘도 중간 사이즈인가? 이것도 중간 사이즈, 좀 작은 게 아니라 좀 커요. 그러니까 머리통만 한 거. 근데 이거 네 개 해서 30만 루피아에 샀어요. 그러니까 한 24,000원 정도. 어, 하나당 가격이 한 7만 루피아? 하나당 한 7-8만 루피아? 그 정도 사는 게 적정선인 것 같고요. 여러분 사실 때 저희가 사신 거 가격을 기준 삼아서 아, 이 정도 비슷하게 사면 되겠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좀 이따 쉬었다가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안녕. 자, 우리는 저녁 먹으러. 이제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자, 저희가 시켰던 피자랑 파스타 나왔는데 파스타 제가 골랐는데 토마토 베이스인 줄 알았는데 잘못 시켰네요. 맛은 있을 수 있어. 피자도 피자는 토마토 베이스고. 제가 맛있게 먹고 하루 마무리할게요. 내일 봐요. 내일은 풀빌라. 이동.